연우입니다. 여러분, 5월부터 폭염인데 진짜 이번 여름도 어지간히 더울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여름 블라우스 셔츠를 좀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약간 지그재그를 좀 곁들인? 이건 약간 한풀인데 제가 이 영상을 좀 빨리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옷 하나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. 지금 4월 20일에 보낸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. 앞으로도 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길래 오늘 그냥 있는 제품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메이비 베이비 블라우스를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기장감이 5부 정도 돼가지고 팔뚝살 덮고 살짝 한 여기까지 오는 기장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걷어서 입는 무드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. 처음에 보면은 약간 단단하고 뻣뻣한 느낌이어서 여름에 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린넨 소재감이기 때문에 여름에 오히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위에 이렇게 넥라인에 리본 있잖아요. 이거 풀어서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풀어가지고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약간 풀어가지고 살짝 흘러내리게 입는 것도 너무 예뻤어요. 그리고 허리에 있는 단추 부분들 다 채워서 입는 것도 되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긴 한데 저는 밑에 살짝 풀어가지고 이렇게 또 바지 특히 데님이랑 매치하니까 진짜 예쁘거든요. 요거는 실루엣 자체가 살짝 세련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너입보다 무조건 빼서 입는 게 예쁜 것 같고요. 제가 스커트랑도 한번 코디를 해보긴 했는데 짧은 기장보다는 기장감 있는 그런 하의랑 매치했을 때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요 데님을 입었는데 이거는 한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. 근데 요즘에 브랜드들 다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가넷으로 안 입으면 진짜 맞는 바지가 거의 없는 편이라 이것도 사실 기대는 안 했거든요. 약간 섣부른 판단을 했어요. 근데 여러분 이거 웬열? 핏이 진짜 잘 맞고요. 그냥 딱 입으면 하체가 너무 예뻐 보이는 핏감이에요. 이미 사진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군살 커버는 되면서 어디 뭔가 라인이 부각되는 것도 없고 아래로 이렇게 툭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블라우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컬러감은요. 푸른빛이 되게 잘 도는 그런 진청 컬러고요. 딱 봤을 때 진짜 여름, 클래식 약간 이런 느낌이 가득한 데님입니다. 이거 진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상의 웬만하면은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진짜 받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데님이어서 이것도 진짜 추천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건데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. 미뉴에트. 이 블라우스는 보면은 바로 이 프릴부터 되게 러블리한 분위기가 가득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핏이 되게 낙낙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약간 상체 군살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되게 예쁘게 입을 스타일이고요. 이거 블라우스는 입어보면은 실루엣이 엄청 하늘하늘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블라우스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겠지만 여름에 끈 핏 있죠? 거기다가 그냥 아우터처럼 휘뜰마뜰 툭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단독으로 바지에다가 입어주면 과한 러블리함이 아니라 살짝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. 저는 특히 이런 시원한 소재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름 느낌도 잔뜩이고. 아 근데 대신에 이거는 단추가 이런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잘 풀려요. 안에 이너 나시를 입고 입으면 상관이 없긴 할 텐데 브라자만 입고 입으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.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코스에서 구매한 바지를 한번 같이 피팅을 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생각 없이 매장에 들어가서 그냥 이쁘네 하고 이렇게 딱 입어봤는데 그거 알죠? 진짜 입자마자 와 핏 도라방스다. 무조건 내 거다 싶은 그런 바지였어요. 근데 이게 썰이 있는데 이 바지가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지금? 32 사이즈. 근데 이게 이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허리가 작게 나왔대요. 어쩐지 뭔가 되게 찡기는 거예요. 그리고 미디가 좀 짧아요. 그래갖고 뭔가 되게 예쁜데 살짝 불편해서 여쭤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. 아니 뭐 근데 여름이기도 하니까 뭐 살도 좀 빠지겠지 해서 구매하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바지 하나가 20만이 넘더라고요. 그래갖고 솔직히 진짜 당황을 했거든요.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구매를 해왔어요. 아 근데 사고 나서도 이거를 품을지 말지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핏이 너무 예쁘잖아요. 솔직히 이거 어디 가서 또 이런 핏을 만나겠냐면서 품기로 결정을 했고요. 지금은 급 다이어트를 조금 해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되게 잘 맞아요.
제가 보통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사면 무조건 밑단은 수선을 해야 되는데 키 작년데 바닥 청소 살짝만 할 정도로 길이감도 되게 괜찮았고요. 일단 입었을 때 핏이 너무 멋져요. 또 요즘에 이런 카고 스타일도 되게 트렌디하잖아요. 사실 가격대도 후덜덜하고 사이즈도 조금 찡기긴 하지만 품기로 했습니다. 이제 진짜 살을 빼야 될 때가 왔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반팔 셔츠 제품인데 여름에 스카이블루 빠지면 진짜 저 울어요.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좀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가 또 잘 받는 얼굴이어가지고 매번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. 이거는 되게 베이직한 핏감인데 활용도가 좀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. 셔츠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장거수 입었을 때 되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소재감이랑 이런 색감 때문에 시원한 느낌도 진짜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제 기준에 이것도 넣어 입기는 조금 애매한 핏이더라고요. 일단 품이 되게 커요. 넉넉해. 그래서 저는 이거 가볍게 그냥 걸치는 스타일로 펄럭펄럭 입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로 여름에 나시 원피스에다 이거 하나 툭 걸쳐주면 여행 갈 때 특히나 진짜 안 봐도 너무 예뻐요. 여기다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거 메이비 베이비 반바지 입었으니까 영상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미니웨트에서 또 블라우스를 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딱 보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단정해 보여서 구매를 했거든요. 뭔가 새틴 느낌도 살짝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입어보니까 일단 색감이나 소재감 같은 것도 되게 시원해 보여가지고 예쁘기는 했는데 이게 핏이 좀 애매하게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베이직한 그런 색감의 패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빼입는 거는 완전 미취예요. 빼서 입으니까 뭔가 휴양지의 현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물씬 나더라고요. 좀 넣어 입으면 약간 좀 깔끔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상사 페이지에서 봤을 때만큼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여름에도 뭐 가끔씩 드레스업 하거나 깔끔하게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꺼내서 입을 만한 제품이다. 제가 여기다가는 요거 이너로 핑너겟 제품을 입었는데 핑너겟도요 되게 빈티지하면서 몽글몽글 러블리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들쳐태놓고 항상 보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예요. 이번에 이 나시가 되게 활용도가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거든요. 끈에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유교걸인 저는 이거 뭔가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파임이 좀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. 대신에 뭔가 이너로 입으면은 레이스도 살짝 보여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. 티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게 잘 나온 느낌이에요.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 입고 위에다가 여름 니트 소재 하나 반팔 가디건 걸쳐도 되게 예쁠 것 같다. 저는 이거 회색이랑 두 가지 컬러 구매했습니다. 핑크도 이쁘긴 한데 뭔가 회색을 더 많이 입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다음은 요 제품이고요. 이거는 지그재그 브랜드관에서 구매를 했고 인사일런스 제품입니다. 제가 인사일런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더 현대에 가서도 인사일런스 매장은 항상 꼭 들려요. 근데 요 블라우스가 되게 투명한 느낌 있잖아요. 이게 되게 여름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약간 포멀하게 빠졌길래 여름에 바지랑 스타일링하면 약간 멋스럽게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옷 산 것 중에 진짜 컬러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. 사실 블랙도 되게 시크하고 세련돼 보여서 예뻐 보이고요. 요 메론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즐리 스커트 만들고 있는 거 있죠. 이거랑 같이 입으면 좀 예쁜 느낌이어가지고 화이트로 구매하긴 했습니다. 되게 새하얀 화이트 컬러예요.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구김이 잘 안 가는 스타일이고요. 아래로 이렇게 착착 뻗치면서 너무 편한 스타일보다는 살짝 신경 써서 차려입는 고를 때 입으면 예쁠 만한 그런 셔츠 디테일 있는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되게 얇게 조금 팔락거리는 그런 새틴 스커트랑도 진짜 예쁠 것 같고요. 아니면 조금 힙한 스타일의 그런 조거 막 하고 이런 거랑 매치를 했을 때 인사일런스만의 그 특유의 시크하면서도 디테일이 돋보이는 무드가 나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엔 진짜 확실히 발레코어 트렌드라 그런지 이런 리본이 정말 많이 보여요. 얘는 따로 단추 없고 그냥 리본만 툭 잠궈서 입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.
여러분 이번에 7월인가 8월인가 내내 비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약간 그 장마철 패션을 좀 생각을 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이번에도 기마옵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요거는 후드가 살짝 있고요. 되게 낙낙한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여리여리 후드루드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약간 또 이런 거는 여행 갔을 때 좀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로 되게 좋거든요. 약간 그 일본 시골 아니면 바닷가 말 그런 무드 아시죠? 웬만한 코디들이랑 좀 잘 어울릴 법한데 뭔가 약간 힙한 느낌의 카고 스커트, 조거 팬츠 이런 거랑 또 매치를 하면 살짝 펄럭펄럭해가지고 빈티지한 힙한 여리여리한 그 무드를 한 번에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코디도 예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스커트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긴 해요. 그쵸? 컬러는 좀 고민하다가 여름이니까 제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퍼플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여름에 진짜 이런 후드 블라우스는요 비 올 때, 여행 갈 때, 집 앞 나갈 때 정말 휘리릭 휘뚤마뚤 너무 잘 입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그재그에서 쇼핑을 해보니까 여름 블라우스랑 셔츠가 느낌들이 거의 다 많이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저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막 자르고 거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번에도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찐 여름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. 또 예쁜 옷들 잔뜩 쏟아져 나올 텐데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예쁜 거 있으면 또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